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문화가 이제 많이 발달됐어요. 그죠? 유튜브다. 저도 벌써 유튜브에 이렇게 참여하잖아요. 누구나 어느 전방을 가든 간에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어요. 신의 제자로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청렴해야 된다고 봐야죠. 정말로. 신은 맑고 깨끗할 때 오시지 혼탁하고 둔탁하면 신은 안 오세요. 그렇잖아요. 그래서 영이 맑아야 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다들 기도하면은 교회도 새벽기도 많이 하잖아요. 또 산에도 가고 성당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. 그래서 이 맑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맑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산천에 가서 기도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맑아야죠.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 길을 갔잖아요. 홀몸이어서 이 길을 가면 이제 다른 게 이유가 되겠지만 가정이 있는 데는 누구나 다 그래요. 뭐 저도 두 아이의 엄마고 또 그 한 집안의 또 한 남자의 또 부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아내 역할도 해야 되고 놈들처럼 또 이렇게 오손도손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일도 밀려오고 또 때로는 기도도 가야 돼. 그러다 보면은 이 가정의 행사를 못할 때가 또 함께 해주지 못할 때가 그때가 뭐 그게 최고 가슴 아파요. 왜냐면은 가정은 가정 1번이잖아요. 이 길 갔을 때 가정 편하자고 이 길 가고 또 내 몸 안 아프자고 이 길 가지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어려서 갔기 때문에 그게 최고 미안해요. 또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때로는 뭐 맛있는 반찬 못하지만 해주고 싶을 때도 못하고 또 아이들을 또 돌봐줘야 되는데 또 그걸 못 돌봐주고 왜냐면 일이 우선이니까 일은 밀려오죠. 뭐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다 보니까 아플 때 막 아이들이 아프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막 열나고 병원 가야 돼 그러는데 정말 그때가 저리저리하죠. 눈물 나고 내 새끼는 이렇게 아픈데 특히 그 자손 누구를 위해서 빌으러 갈 때 참 내 새끼는 집에서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그게 좀 아프죠. 눈이 시큰하네요. 세월 가도 그런 얘기 나오면은 평생 시큰한 것 같아요. 뭐 꿈, 수망은 뭐 그렇고 이 길에서 그냥 뭐 왔으니까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저는 솔직히 어렵더라고요. 일도 어렵고 다 할 줄 아는 일인데 옛날에는 진짜 뭐 세월의 흐름에 맞게끔 서른에는 무서운 거 몰랐고 30대는 40대는 배짱으로 했고 50대가 좀 넘어가니까 이젠 모험하기가 싫더라고. 솔직히 그냥 누구나 이웃집 아줌마 같은 편안하고 또 오시는 손님들이 또 예법 살리면 거의 상통을 해요. 어쨌든 그냥 이렇게 상담하듯이 편하게 하고 싶어요. 그냥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. 뭐 누구나 뭐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지. 어떤 뭐 무당들이 다 돌맞고 막 저기 하고 싶겠어요. 근데 워낙 우리 하는 일 자체가 누지고 처진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떤 무당이 되고 싶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 우리 무속인들이 뭘 그렇게 존경을 받겠어요. 10번 잘해서 1번 못하면 다 뭉그러지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최고 편하게 가는 게 최고죠. 뭐, 늘
상담하듯이 하면은 뭐 이렇게 되게 잘할 것 같았는데 이게 또 뭐 막상 또 이렇게 대놓고 알아가니까 어렵네요. 이걸 막 영을 짚어 사는 것도 아니고 입값을 짚는 것도 아니고 명리 글귀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닌데 또 상식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연습해야 되겠어요. 어, 연습 안 하니까 어렵네요. 글쎄요, 가장 힘들었을 때는, 아,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. 아, 되게 추운데, 기도하러 갈 때. 뭐, 모기는 많은데, 기도하러 갈 때. 개인적으로 밤이 무서워요. 진짜 이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정말 이게 되게 무서워 죽겠는데, 이 기도할 때가 힘들어요, 솔직히. 근데 해야 되는 일인데 어쩌겠어요?